연주에 앞서서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. 30회 한국쓰기 음악협회 회원 중 1권에서 10권을 모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특별한 시간입니다. 오늘 전권 졸업하는 소감을 좀 들어봐야겠는데 어때요? 힘들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. 그렇죠. 뭔가 10권까지 마스터하기 전에는 아이 이거 다 해야 되는데라는 부담감이 있었구나. 그러면 이제는 그 부담감에서 부담감을 덜고 이제는 어떤 곡을 또 연주해보고 싶은지 궁금한데요.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조금만 아주 신중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이름도 선생님이 물어보지 못했어. 이름이 뭔지 크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? 최지아요. 10권까지 연주를 했으면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나만의 극복 방법 공개해 줄 수 있나요? 하기 싫을 때 울면 돼요. 네, 박수 부탁드려요. 네, 이것이야말로 우문 현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선생님이 오늘 지혜를 얻었어요. 선생님도 요즘에 좀 울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. 정말 울면 되는데 왜 참았지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또 한 가지. 지금까지 10권 졸업하면서 가장 도움을 주었던 사람 한 명? 엄마요.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? 고마워.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트로피. 위 학생은 심사 결과 훌륭하신 부모님의 보살핌과 교사의 지도로 충분한 전권 졸업 자격을 갖추어 이에 졸업 트로피를 수여합니다. 한국쓰직기 음악협회 회장 황경익.